가평을의 초대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강남구 직능단체장 등 70여 명이 가평을 방문해 우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양재수 가평군수는 강남구와 가평군은 현재처럼 교류를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들도 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자고 답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사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강남구 방문단은 아침 고요 수목원과 호명호수를 둘러보고 눈에 우렁이와 오리를 방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여성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강남구와 가평군은 지난해부터 교류를 가진 뒤 올 4월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양재천 모내기 행사에 가평군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뉴스9 손성민입니다.